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비 자세 변형 그리고 비둘기 자세 변형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한 발 한 발 뒤꿈치를 몸 가까이 두고 앉으시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너무 무릎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냥 편안한 만큼 뒤꿈치를 몸에서 좀 멀어지게 두셔도 괜찮고 또 한 다리만 포개어 얹으셔도 괜찮고 또 원하신다면 완전히 두 다리를 다 포개어서 가부좌를 틀고 앉으셔도 좋아요.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한번 움직여도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준비가 다 되시면 양쪽 엉덩이가 충분히 바닥에 다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몸을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엉덩이의 피부를 뒤로 빼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느껴지고 있는 양쪽 좌골뼈를 살짝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몸을 충분히 움직여주세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두 좌골뼈를 바닥으로 충분히 내려놓고 골반 위에서 상체를 일으켜서 한번 앉아봅니다. 우리 눈을 감고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몸 안에 충분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손 한 손 엇갈리게 양쪽 갈비뼈를 감싸봅니다. 두 팔은 너무 완전히 포개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손을 이렇게 보내서 몸 앞쪽에도 갈비뼈가 있지만 등 뒤로 연결되는 등뒤 갈비뼈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다 감싸질 수 있도록만 만드셔도 돼요.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마시면서 몸통이 옆으로 커져서 손 안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코로 숨을 끝까지 길게 내쉬면서 갈비뼈 사이사이가 조금 줄어들고 손 안이 좀 가벼워진다라는 느낌도 느껴봅니다. 눈은 감으셔도 되고 떠도 좋아요. 온전히 몸통에만 집중하면서 그럼 다섯 번 숨 쉬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손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숨이 가득 채워지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넓어지는 느낌. 어깨의 힘은 조금 풀고 코로 끝까지 다 내쉬면서 몸통이 아주 작아지고 납작해지고 손에 가득 채웠던 갈비뼈가 살짝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다시 숨 쉽니다. 깊게 마실 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몸통만 크게 등 뒤까지 부풀려내고 코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몸이 조금 더 납작해지고 작아지고 손과 몸 사이에 가볍게 공간이 생기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십니다. 끝까지 다 내쉬어 보세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능한 한 몸통이 커지고 손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다 내쉬어 봅니다. 이제 손은 떼서 손등을 무릎 위에 얹을게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내려두시고 지금 몸통에서 손은 떼냈지만 아직 손바닥이 갈비뼈에 남아있는 그런 감각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대신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한번 눈 감고 숨 쉬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일으켜봅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천천히 눈도 감아봅니다. 거기에서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코로 숨을 길게 내쉴 때
코끝이 살짝 쇄골 방향을 향하도록 낮추면서 뒷목을 편안하게 늘려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완전히 다 내쉴 때 어깨에 힘도 한번더툭 놓아주세요. 머리를 너무 당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뒷목이 편안해지는 만큼만 머리의 무게를 바닥으로 떨구면서 지금부터 5번 숨 쉬어 보겠습니다. 코로 깊게 마실 때 숨이 채워지는 것으로 내 몸통이 풍선처럼 커진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마신 만큼 끝까지 다 비워내면서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상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끝까지 다 비워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 끝숨에 너무 힘을 주어서 어깨를 강하게 사용해서 몸을 넓히려 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가는 만큼만 쉬어주세요. 끝까지 다 내쉴 때에는 끝숨에 복부를 가볍게 당기면서 갈비뼈를 살짝 조여주셔도 좋아요. 두번더숨 쉽니다. 깊게 마실 때는 어깨에 힘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저 공기만 가득 채워서 몸을 부풀려 봅니다. 숨을 끝까지 다 내쉴 때, 배꼽을 가볍게 등 뒤로 당기면서 어깨는 한번더 놓아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완전히 다 내쉬어 줄게요. 그대로 숨은 편하게 이어서 쉬면서 눈만 뜨고 깜빡깜빡 시선은 그냥 아래를 향한 채로 깜빡깜빡 어지럽지 않게 움직여 줍니다. 턱끝을 쇄골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이제 오른 어깨를 향해서 턱을 한번 움직여 봅니다. 상체가 너무 따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숨 쉬면서 천천히 다시 턱이 중앙, 쇄골 중앙을 향하도록 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마시는 숨에 왼쪽 어깨로 턱끝이 향할 수 있도록. 내쉬는 숨에 쇄골의 중앙 쪽으로 턱을 다시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턱이 쇄골을 스치고 목을 스쳐서 얼굴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는 느낌으로 돌아오세요. 만약에 계속 가부좌로 계셨으면 발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한손한손 들어서 발을 풀어내고 반대 방향으로 발을 바꾸어 주셔도 좋고 그저 편안한 대로 내려놓고 계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한번 일으켜 세워봅니다. 내쉴 때 배꼽을 등 뒤로 조금 쑥 끌어당기고 뒤통수를 벽을 향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몸을 약간만 뒤로 기울여 보세요. 바닥에 놓여있던 무릎이 살짝 들리고 대신 아직도 무게중심은 좌골뼈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허리에 기대지 않도록 하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해서 배꼽은 끌어당기면서 좌골에 살짝 뒤쪽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우면 손을 가볍게 무릎 위에 얹어서 너무 힘주어 밀지는 않고 그대로 방향만 알려주듯이 얹어두세요. 조금만 더 몸을 기울여 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내쉴 때 배꼽을 쑥 끌어당기면서 좌골 뒤에 조금 기대앉을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무너지지 않게 그대로 손만 풀어서 손을 엉덩이 조금 멀리 뒤쪽 바닥으로 향해 내려놓습니다. 어깨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손으로 바닥을 완전히 눌러내면서 조금만 더 뒤로 기대 볼까요? 거기에서 마치 좌골에 기댄 그 힘으로 무릎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이 아주 가볍게 움직이도록 발은 살짝 바닥에서 떼고 무릎 세워서 천천히 왼발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쪽을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편안한 곳으로 다시 좌골을 누르고 배꼽을 끌어당겨서 다리를 아주 가볍게 가져와서 반대발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손목에 기대거나 두 발에 기대지 않고 좌골에 기댄 상태에서 배 힘으로 몸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몸이 너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좌골로는 바닥을 꾹 누르면서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한번더 좌골에 체중을 실으면서 그 위에서 골반, 몸통 일으켜 세우고 손을 가볍게 가져와서 한발한발 다시 몸 쪽으로 가지고 오고 정면 바라보고 척추 세워서 편안하게 앉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나비 자세의 변형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의 힘으로 골반 앞쪽을 편해주고 또 어깨와 허리의 힘도 같이 길러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따라 움직여 보세요. 먼저 매트 위에 앉아서 양 발바닥을 마주 붙인 나비 자세로 가보겠습니다. 엉덩이도 한번 좌우로 움직여 주고 발바닥도 붙여주고 이때 너무 엄지발가락 쪽 발날을 강하게 붙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몸을 들어 올릴 때 새끼 발날 쪽의 힘으로 발을 버티고 거기에서부터 배 힘을 연결해서 몸을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발 위쪽은 그냥 책을 펴듯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셔도 괜찮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면 살짝 발의 앞쪽을 붙여주려고 하시면 바깥쪽 안쪽에 힘이 조금 고르게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면서 본인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골반을 조금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움직여서 편안하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뒤꿈치의 위치가 너무 몸과 가깝거나 멀지 않도록 적당하게 두고 고관절이 불편하지 않은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어딘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각도를 조금 바꾸어 주셔도 괜찮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서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지도 살피시고 계속해서 아래 허리가 너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배꼽을 살짝 끌어당기는 힘도 사용해 주세요. 이 준비 동작을 더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지금 다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뒤로 가져가서 엉덩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바닥을 짚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차근차근 움직여 볼 건데요. 가볍게 발날로 바닥을 누르고 손으로도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볍게만 움직여 봐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뒤꿈치를 더 당겨 오거나 멀리 보내고 손의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한번 가볼 건데요. 몸을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몸이 무너져서 어깨 속으로 목이 파묻히지 않도록 손으로 몸을 들어주고 가슴도 충분히 열어내고 배꼽도 당겨서 밀어낸다는 거 동시에 기억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준비합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쉴 때 손발 누르고 배꼽 끌어당겨서 엉덩이 들어서 처음에 요만큼만 오셔도 돼요. 천천히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쉴 때 동시에 힘을 사용하면서 쑥 조금만 가져오세요. 내려놓고 이렇게 두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셨다가 코로 길게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발날 누르고 손으로도 바닥을 밀어요. 내려놓을까요? 한번더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기세요. 힙도 살짝 힘주면서 밀어봅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무릎도 가볍게 눌러주고. 이제 조금 들어 올려 보셨으니까 얼마만큼 힘을 주면 더 위로 쭉 뻗어낼 수 있는지 몸이 아마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조금 마음껏 가슴도 펴내고 배꼽도 위아래로 쭉 늘리고 발바닥에도 살짝 힘을 주고 발날도 좀 더 강하게 밀어내서 세 번 정도 완전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 동작에서는 가서 높이가 낮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유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코로 길게 내쉬면서 쑥 밀어 올리세요. 가슴도 더 열어내고 손으로도 바닥을 밀고 무너지지 말고 천천히 배 힘 쓰고 엉덩이 낮추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바로 올라갑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완전히 다 눌러내세요. 가슴도 조금 시원하게 열어내고 턱은 당겨도 좋고 머리 떨어뜨려도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고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다 사용하세요. 완전히 밀어 올려요. 천천히 내려놨다가 자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 다섯 호흡을 유지해 볼 거예요.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본인이 가능한 만큼 밀어내세요. 가슴도 열고 쭉 올라와서 엉덩이가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다섯 번 숨 쉽니다. 다섯. 손바닥 더 강하게 밀고 엉덩이 살짝 조여요. 넷. 턱은 끌어당기셔도 되고 머리 젖혀도 좋아요. 셋. 엉덩이 더 낮아지지 않게 끌어올리세요. 둘. 배꼽 더 끌어당기고 고관절 앞쪽 한 번 더 밀어요. 하나. 충분히 밀어냈다가 천천히 배 힘 사용하고 팔의 힘도 온전히 다 사용해서 내려오세요. 골반 주변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지금 다른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텐데 배 힘을 잘 못 쓰셨으면 손목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손 가볍게 풀어주고 손목에 체중이 안 실릴 수는 없지만 모든 몸의 무게를 손이 지탱하지 않도록 배 힘도 쓰고 바닥에 내려놓은 발날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손 뒤로 짚고 올라가서 유지하는 거 바로 해볼게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본인이 가능한 만큼 쭉 밀어 올라오세요. 유지합니다. 다섯, 손 더 밀고 배꼽 당기고 넷, 발날 더 누르고 셋, 고관절 앞쪽 접힌 부분 좀 더 편해 볼까요? 둘, 배꼽 한 번 더 끌어당기고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 최대한 밀어냈다가 손으로 계속 바닥 미는 힘 유지하고 배 힘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바닥에 놓고 무릎을 세우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극이 조금 빠져나가도록 기다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무릎 세운 채로 쉬셔도 괜찮고요. 조금 괜찮아지셨으면 좌우로 가볍게 살랑살랑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괜찮으시면 이제 정면 보고 앉아서 다음 자세로 한번 가볼까요?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두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비둘기 자세 변형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주고 또 내전근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요? 먼저 매트 위에 앉으셔서 오른 다리는 안으로 접고 왼 다리는 옆으로 뻗어내서 마치 반 나비 자세 할 때처럼 앉아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무게중심도 이동하고 몸의 방향을 전환해서 반 비둘기 자세로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 몸이 접혀있는 다리 쪽으로 너무 기대지지 않도록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살짝 끌어당기고 꾹 눌러보세요. 여기서 한번 몸을 시원하게 늘려주고 갈까요?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들고 내쉴 때 한 손 한 손 바닥 짚으면서 배와 오른발 뒤꿈치가 가까워지게 하면서 머리를 바닥 쪽으로 숙여봅니다. 이때 오른 엉덩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숨 한번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왼쪽 고관절 살짝 회전시켜서 왼 엉덩이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한 번만 더 숨쉽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한손한손 바닥을 짚어서 다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이제 방향을 한번 틀어볼 건데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요.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이제 오른 무릎 쪽을 지나서 저 멀리 매트 바닥을 짚으면 상체가 회전하면서 몸통이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요. 이때 이 왼발도 같이 돌려주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밀고 몸을 한번 들어서 오른다리를 가볍게 바깥으로 빼내고 이제 왼무릎 바닥, 왼발등 바닥으로 내리면서 몸을 한번 낮춰줍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천천히 오른무릎 바깥으로 빼내고 왼다리를 다시 열어서 준비 자세로 한번 돌아오세요. 방향을 전환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발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주 천천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하고, 빠르게 훅 전환을 하면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원리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움직여봐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틀어서, 들어 올리면서 바로 열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다리를 꼼지락꼼지락 앞쪽으로 조금 빼내면서 이 반비둘기 자세에 가능한 범위를 좀더 넓혀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왼골반이 조금 더 떠있게 되는데 그때 왼발등 누르면서 몸을 살짝 들었다가 왼골반의 바닥 쪽으로 충분히 낮추어줍니다. 여기에서도 자극이 크시면 기다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천천히 상체를 낮추면서 바닥으로 가서 팔꿈치 대고 깍지 낀손 잡은 채로 머물러 계셔도 돼요. 오른 엉덩이 쪽에 자극이 너무 심하면 여기까지만 갈게요. 혹시 더 가실 수 있으면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팔한팔쭉 뻗어서 이제 배와 이마를 바닥에 두고 세번 숨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뒤쪽으로 꼬리뼈 살짝 끌어내리고 이마 바닥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 너무 한쪽 엉덩이로 기울지 않도록 두 골반 다 바닥으로 낮추고 한번더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한손한손 짚어서 바닥으로 상체를 일으켜서 완전히 올라오면 그대로 몸을 틀어서 오른발 가지고 오고 왼발을 다시 돌려내면 반나비 자세로 오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펴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좌골뼈를 바르게 낮춰볼게요. 준비하시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완전히 왼쪽으로 틀고 엉덩이도 살짝 들고 다리를 조금 바꿔내면서 오른 무릎 바닥,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거기서 이제 왼발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셔도 좋고요. 바닥에 짓눌려서 잘안 움직이면 한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셔도 좋아요. 가능한 만큼 앞으로 빼내보고 이때 너무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발을 그냥 가지고 오셔서 몸 가까이 붙이세요. 괜찮으면 앞쪽으로 조금 멀리 두고 오른 골반 충분히 낮추면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원하는 만큼 내려가 보세요. 팔꿈치 두고 계셔도 되고요. 깍지를 끼셔도 좋고. 더 가실 수 있다면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손한손 밀어서 이마 바닥에 두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양손 끝과 오른발 끝이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두번더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쉴게요. 바닥으로 내려가셨던 분들은 손 가지고 와서 먼저 팔꿈치로도 바닥을 짚었다가 손더 가지고 와서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대로 상체를 정면 쪽으로 향하게 돌려오면서 골반 회전해서 정면 보고 앉으시면 돼요. 엉덩이 다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도 보고.
지금 오늘 이 두 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 골반이 꽤 많이 열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혼자 집에서 조금 더 추가로 자세를 하신다면 두 다리를 열어놓고 골반을 앞으로 굴리면서 상체를 숙여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까지 추가하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동작들을 응용해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도전해보세요. 다시 두 다리 바르게 모아서 정면 바라보고 편안하게 앉아서 숨도 한번 고릅니다. 오늘은 나비 자세 변형과 비둘기 자세 변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나비 자세 변형과 비둘기 자세 변형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비둘기 자세 변형의 경우에 한쪽 엉덩이로만 무게가 너무 많이 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가능한 한 중앙에 둔 상태로 수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